예, 그 최근에 이제 제가 한 2주 정도 그 추가 테스트, 그러니까 리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구입한 제품들이 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저런 추가들을 많이 구입을 해서 많이 신어본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제품들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장에서도 차보고, 이런 과정을 한 2, 3주 동안 쭉 거쳤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살라 재팬 같은 TF,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신어봤던 뉴발란스 V7 퓨론 프로 TF 같은 거,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프로, 그 다음에 아식스 DS 라이트 엑스플라이 5 리미티드 인조가죽, 그 다음에 보라트 3,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뭐 하여간 이것저것 지금 계속해서 신으면서 여러 제품들을 돌려 신으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제가 최근에 보라트를 구입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 제품의 특성 중에 하나는 어쨌든 이 슈퍼와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볼이 제가 기존에 신던 것들하고는 다소 달라요. 그러면 이걸 신었을 때 실제로의 느낌 어떨까 하는 건데, 어퍼의 이 라스트 테스트를 위해서 운동장에 갖고 들어가서 특정 운동장에서 테스트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 서로 다른 감각, 제가 예상치 못했던 쪽으로 리뷰나 생각의 방향이 흐르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아웃솔이에요. 아웃솔과 스터드. 예를 들면 이 제품하고 이 DS 라이트의 제품은 사실은 이렇게 보면 스터드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스터드가 이러면 스터드 프레셔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터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스터드 프레셔 쪽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두 제품은 어떤 그라운드에서 신는지에 따라서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또 두 제품을 같은 그라운드에 신었을 때 객관적 느낌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요. 여기 지금 아식스 제품 중에 DS 라이트의 프로 제품이라고 DS 라이트 25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제품이잖아요. 이 제품인 경우에 국내에는 AG 프로가 압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이 제품은 사실상 외면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신어보면 왜 이런 종류의 신발은 우리나라에서 외면을 받느냐 하는 건데, 단순하게 아웃솔의 형태, 위치만 본다 그러면 동일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이유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 여기 있음 소재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웃솔 플레이트의 두께, 이런 것들이 두 제품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느낌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같은 엑스플라이급에서의 프로랑 이건 또 어떠냐? 프로는 뭐 가운데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스피드 사일러 특성상 아웃솔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없애버리고 그걸 이제 천으로 이렇게 살짝 덮어놓는 형태 이런 거가 되고, 뭐 뒤쪽에도 이런 식으로 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 아웃솔의 형태는 동일해 보이는데 실제로 신었을 때 느낌은 또 어차피 약간씩 달라요.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조구장에서 찬다를 가정을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인조구장에서 뭐가 제일 좋지? 그러면 뭐 제가 최근에 신었던 제품들 중에서는 뭐 T7 아슬레타의 그런 MG 스터드, 아니면 미즈노의 이런 낮고 스터드 개수가 많은 이런 에이지 스터드,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도 다르더라 이거죠. 이것도 제가 주로 그 축구화를 가지고 최근 2년 아니면 최근 3년간 경험, 최근 3년간에 제가 사용했던 운동장들 한번 들어보면 어디 어디 있냐면, 뭐 제가 늘 찍는 그 위례 풋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아침 운동을 하고 있는 마순동 천막을림공원 운동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끔 밤에 운동했던 성남 보조구장, 아 성남 경기 보조구장 이제 보조구장이 있고, 오산에 가면 오산은 꽤 많아요. 오산 저희가 매주 일요일날 운동하는 오산 정보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지금 하고 있는 평택 지니, 그 다음에 중미체육공원, 거기도 운동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다음에 오산 보조구장은 완전 A급이고, 그 다음에 오산 종합경기장의 메인 경기장은 조금 운동장이 보조도 못한 편이고, 이런 여러 가지 구장들이 있는데 각각의 구장들의 특성이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최근에 포설이 된 인조 잔디 상태고, 그래서 잔디의 길이가 있고 고무칩이 여전히 좀 있고, 근데 이제 고무칩의 양과 잔디 파일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신발들이 보이는 특성이 같은 신발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거죠. 비건한 예로, 아주 비건한 예로, 제가 주말 토요일날 오후 5시에서 8시, 그러니까 아직도 또 뜨거운 시점이에요. 뭐 어저께 같은 일요일은 37도, 여주 40도까지 올라갔던데 토요일 오후도 매우 더웠어요. 근데 토요일 오후에 이 제품을 보라트를 제가 테스트를 하러 갔던, 경기를 하러 갔던 구장이 평택에 있는 그 진해 하수 종말 처리장 내에 있는 축구장인데, 거기가 굉장히 운동장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런 스타일의 AG 아니면 아스레다 T7 MG를 신고 들어갔을 때, 잔디의 길이가 길고 고무칩이 되게 많은 경우에는 스터드가 잔디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잔디 길이가 짧고, 잔디 그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스터드 개수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 스터드가 그라운드에 깊이 박힌다는 느낌이 없어서, 고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발을 이런 에이지나 엠지를 신고, 짧은 이런 에이지 스터드를 신고 잔디 구장으로 들어가면, 인조 잔디로 발이 잔디 속으로 묻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묻힌다고 하는 거는 스터드가 길이가 충분히 12mm에서 13mm, 10mm 이상 되는 스터드 길이를 갖고 있는 것과는 대비를 했을 때, 스터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그립을 얻기 힘들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구장에서 그러면 이런 TF가 더 좋으냐? 그런 구장으로 갔을 땐 TF를 또 신기가 어려운 게, 공교롭게도 잔디는 좋지만 고무칩 알갱이가 많으면 그 알갱이의 미끄러짐 때, 알갱이 자체는 구르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나일론 자체와 그 다음에 고무창 특유의 접지력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무칩 양이 많지 않은 구장, 잔디 길이는 어느 정도 있는데 고무칩이 많지 않은 구장에 제가 아침 운동을 하는 곳인데, 거기로 가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런 AG나 이런 FG로 되어 있는 스터드, 잔디 길이가 분명히 있긴 한데, 이런 제품들보다 TF 제품이 마른 구장, 다시 말하면 물기가 없는 구장에서는 그립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보통 많은 다른 리뷰어들이 접지력, 접지력, 접지력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접지력, 접지력 얘기를 하는데, 그 접지력 얘기에 대부분들이 결국에는 잘안 미끌리고 단단하게 받쳐주고 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구장, 고무칩 양이 압도적으로만 많지만 않아서 고무칩에 의해서 발이 미끄러지는 스터드가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종류의 스터드든지 그 스터드보다 잔디가 오히려 누워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무창으로 되어 있는 이 제품의 그립이 스터드보다 더 높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AG나 MG 같은 제품들, 아니면 이런 FG 타입의 제품, 일본에서는 FG라는 게 없어요. 지금 이런 제품들도 FG라고 표시를 하질 않아요, 일본에서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스터드, 이 아웃솔을 만드는 방식, 이 아웃솔을 구성하는 방식이 스터드가 이렇게 아웃솔과 같이 통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 스터드를 조절해서 뺐다가 끼웠다 갈아 끼울 수 있느냐에 따라서만 구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즈노든 이 아식스든 일본 내로 런칭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다이 FG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이 스터드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아식스는 뭐 SC 아니면 뭐 SI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미즈노는 막 몰드랑 그 다음에 그 SI로 딱 구분했죠. 스크류인 방식이냐 아니면 몰드 타입이냐. 대신에 일본 내 시장을 본격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 그외 기타 시장을 염두에 두거나 해서
특별히 인조 잔디형으로만 필요한 경우에 이런 에이지라는 이름을 갖게 하거나 TF라는 살라 TF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축구화를 사려고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내가 축구화를 하나 새로 사야겠어. 그러면 뭘 사지? 그럼 뭐 메시가 신는 걸 살까? 호날두가 신는 걸 살까? 음바페가 신는 걸 살까? 아니면 뭐 주드 벨링엄이 신는 걸 살까? 근데 그러면 브랜드가 정해지죠.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푸마냐 이렇게 정해져요. 근데 그런데 알고 신발을 축구화를 살라 그랬더니 이게 인조 잔디형도 있고 천연 잔디형도 있고 그 다음 TF도 있고 터프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뭘 사야 되나 이걸 이런 상황에서 고민을 해요. 그 이제 대강의 오퍼는 그 내가 프레테를 사야겠다 하고 결정을 했어요. 프레테를 사야지 하고 봤는데 프레테도 2G 3G 에이지가 있고 그냥 에이지가 있고 FG가 있고 HG가 있고 TF가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면 뭘 사야 되나? 그 내가 인조잔디를 사지. 그러니까 인조잔디를 살라고 하는데 인조잔디가 종류가 두 개야. 2G 3G랑 그다음에 표시가 되진 않지만 3G 4G에 대한 에이지. 자, 뭐를 어떻게 이걸 판단하냐 이거예요. 저처럼 축구화를 뭐 몇백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사용 경험들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운동장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운동장에서는 이게 제일 낫더라 하는 것들을 경험적 데이터라고 갖고 있어요. 대원칙은 인조잔디에서는 역시 AG를 신거나 아니면 TF를 신는다 하는 거고 AG 중에서 잔디가 누워있거나 그 다음에 카펫 형태다 그러면 당연히 TF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AG 형태인데 2세대 파일로 인조잔디가 짧거나 누워있거나 고무침약이 많지 않으면 낮은 형태 스터드 형태가 많은 이런 것들을 신으면 된다 이런 걸 갖고 있고 인조잔디인데 천연잔디처럼 잔디 길이도 길고 잔디가 누워있지 않은 상태에 고무침약이 되게 많아서 스터드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FG 타입 몰드 타입으로 가면 된다 하는 걸 안다 이거죠. 근데 저처럼 뭐 이런저런 구장 여러 구장을 다니면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그나마 나은데 보통 집 앞에 있는 운동장에서 조기축구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랑 맨날 하는 구장이 정해져 있다라든지 연간으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선택하기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축구화를 선택할 것인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당연히 어퍼를 어느 쪽으로 갖고 가야 되느냐 예를 들면 텅 분리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텅이 다 붙어있는 텅 일체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천연 가죽을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인조 가죽을 사용할 것이냐 필름 타입을 선호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필름 타입이냐 아니면 니트 타입이냐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막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고민 지금 어퍼에 관련된 고민들은 되게 브랜드의 특정 사일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디자인만 보면 아 이제 어차피 아디다스 나이키 푸마 이런 거는 뭐 천연 가죽이 없으니까 그 셋 중에는 그냥 다 인조 가죽이고 니트 타입이냐 필름 타입이냐 그런 차이인데 결과적으로 플라스틱 타입이고 그 플라스틱 타입 내에서 뭔가 구분한다. 근데 이제 발볼의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족형 소위 말하는 라스트의 구조가 다른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걸 다 알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신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래서 리뷰를 보는데 리뷰를 하는 한 사람이 한 제품 이 제품 저 제품 여러 제품을 하게 되면 똑같은 발 모양 가지고 이런 저런 제품들을 쭉 리뷰하는데 본인이 느끼는 감정만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발 모양으로 리뷰되는 데이터들의 사회적 축적량은 적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축구화를 선택할 때 실제로 리뷰어의 리뷰어가 도움이 되느냐 하는 의미에 따르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선호하고 까만색을 선호하고 이런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그것들은 제 발 모양과 제에서 그동안의 사용 습관이 결정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조 가죽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 있는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뭐 TF를 좋아한다. 텅 분리형을 좋아한다. 뭐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 축적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 이거. 근데 일반인들은 그게 사실상 어렵죠. 어려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푸마 대리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푸마 축구화를 파는 것도 아니고 아디다스 축구화, 나이키 축구화를 다 파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대개 서울에 있거나 그 다음에 서울의 특정 지역에만 있거나 그래서 경기도만 살아도 가기 힘들고 정말 큰맘 먹고 와야 되는 상황.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사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샀다가
안 맞으면 반품하고 다시 교환받고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난 축구를 당장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부딪힌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리뷰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 개인의 사용 습관, 씻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퍼를 결정을 하고 브랜드를 결정을 하고 어퍼 타입을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남는 게 아웃솔의 문제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리뷰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구화를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어떤 축구화를 보는 안목이 아니라 운동장 상태를 자기가 운동하는 운동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잔디 상태를. 저처럼 여러 개 다양한 타입을 축구화를 갖고 있으면 두세 켤레 다니면 웬만큼 어느 구장이든 다 맞게 돼요. 그러니까 차에 맨날 한 서너 켤레가 실려 있는데 거긴 TF도 실려 있고 AGMG가 실려 있고 FC타입도 실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장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느 구장을 한번 가보면 그 구장은 어떻다는 걸 알면 그 구장에 맞는 거를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축구화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내가 운동하는 운동장의 잔디 상태를 평가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축구화에 대한 평가는 많이 하는데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평가가 되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평가가 부족할수록 그 운동장에 맞는 최적의 축구화를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F화는 보통의 인조구장은 우리나라 전력에 펼쳐져 있는 뭐 한 7, 80%의 구장에서는 대부분 다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 보통 아침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 운동하시는 분 아니면 가을 겨울에 밤에 이슬이 내렸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보다 낮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렸다고 하더라도 8시, 9시 되면 다 말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이후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많을 거예요. 그런 운동장이고 지금 1세대, 2세대 예를 들어 모래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완전한 카페 타입의 풋살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축구장 자체는 적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잔디들이 시공돼서 5년, 6년, 7년 지나게 되게 지나고 나면 잔디 상태가 굉장히 극도로 나빠지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그러면 민원이나 그 다음에 그런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해당 기관에서 새로운 잔디를 교체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가 리뷰를 시작한 지가 한 5, 6, 6년 정도 되는데 제가 처음에 리뷰를 했을 당시에 제가 다녔던 운동장 상태보다는 지금은 이미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잔디가 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는 잔디 구장도 3년, 4년 내에 다 바뀌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들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다 바뀌었다는 거를 전제로 하고 물론 일부 풋살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전히 카페 타입의 전형적인 아스트로터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 외 나머지 구장들은 그래도 제법 인조 잔디가 살아있고 뭐 다소 누워있는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고무 침양도 적당하다.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구장에서는 이 TF가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TF가 대개 다 해결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TF의 그립이 상당히 강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뽕 우리가 말하는 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것보다 이게 TF가 그립이 더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터드는 길고 깊숙이 박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그라운드와 이 스터드의 그립을 형성시키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요 스터드들 11mm에서 13mm 내외의 스터드들 갖고 있는 이런 신발들은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가 잔디 활 쪽으로 어딘가에 박혀서 시지할 수 있는 잔디 컨디션이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터드가 어디에 박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 스터드는 이러한 평평한 바닥에서 놀듯이 슬립이 생겨요. 반면 대개 인조 잔디는 나일론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일론으로. 그 나일론 파일들은 고무와 적정한 그립력을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인조잔디에서 이 스터드 TF 타입들의 과그립이 발생하는 거. 신다 보면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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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다가도, 뛰다가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 있죠. 쿡쿡 박히면서 멈칫멈칫 하는 거. 그게 일상에서 우리가 걸으면서 이 TF의 그 아웃솔에 의한 과그립의 현상의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끊어지거나 발목인대가 끊어지거나 하는 것들이 이런 제품을 꼭 신어서가 아니라 TF를 신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위험성이 증가해요. 왜냐? 이게 과그립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가 T7MG 같은 아스레타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품은 TF가 아닌 폴리우레탄, 우레탄 아웃솔을 기본으로 해서 스터드를 개수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많이 해놓고 길이도 적당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천연 고무에 의한 과그립이 없고 스터드가 갖고 있는 몇 개의 스터드를 가지고 그라운드에 박아서 높은 걸 통해서 그 그립을 형성시키려고 하는. 근데 이거의 경우에 만약에 잔디 상태가 좋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스터드가 박히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스터드 과그립 현상을 적정하게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T7 아웃솔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아해요. 어프가 그 T7이 가장 좋으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T7이나 H5 같은 아스레타 MG를 좋아하는 이유는 푸마 MG나 이런 것과 달리 그러한 과그립의 영양성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일 수 있는 소재 제품이기 때문에 그 제품을 좋아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퍼가 캥거루 가죽이어서 뭐 킥이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그라운드의 지면에 착지가 될 때 과그립이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러므로서 부상에 의한, 다시 말하면 발목이라든지 무릎에 가는 과부하, 과그립에 의한 과부하를 감소시키거나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그 소재가 만능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그 T7 이런 소재를 잔디 상태가 파일이 길고 고무칩이 많으면 고무칩에 의한 그립이 진짜 슬립이 나기 때문에 스터드가 짧은 제품들은 그 군동장에서는 그런 운동장에서는 제대로 된 그립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FG 타입의 스터드를 갖고 들어가서 신으면 오히려 높은 안정성을 얻는다고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제가 운동하는 그라운드에 대한 데이터를 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거기에 맞는 축구화를 적정한 축구화. 근데 그건 사실은 어퍼가 아니라 대부분 어떤 아웃솔 어떤 운동장에서 내가 어떤 아웃솔을 갖고 있는 신발을 사야 되느냐 하는 걸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그라운드에 대한 평가예요. 내가 운동하는 인조구장이 어떤 정도의 상태이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신발을 사야 되는 것이냐, TF를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FG 타입으로 된 걸 사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MG 타입으로 된 걸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퍼를 보고 디자인을 보고 샀는데 내가 뛰고 있는 평소에 뛰고 있는 운동장과 들어가게 되면 신발에 과그립이 생긴다든지 어떤 구장에 갔는데 그립이 아예 안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스터드 프레셔가 엄청 느껴진다든지 잔디가 괜찮아서 보였는데 이런 FG 타입을 신고 들어가는데 엄청 딱딱하게 느껴진다든지 그런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똑같은 스터드 같고 소재도 비슷할 것 같고 이 두 제품을 가지고 토요일 날은 이걸 신고 경기에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한 쿼터를 뛰었는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딱딱함이에요. 보라트가 왜 딱딱한 느낌이 드냐, 당연히 아래쪽으로 카르 같은 것들이 쫙 깔려있어서 여기에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타입이에요. 물론 이 카본 타입이라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강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발에 전달되는 미세한 느낌, 물론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스터드 프레쉬가 이것보다 더 강했었냐 더 강한지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라운드에 컨택이 됐을 때 이 스터드들이 지면에서 닿는 느낌이 약간 불안정했다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무 칩이 굉장히 많은 구장이었기 때문에 그 구장에서 이 카로버가 들어가 있는 비교적 단단하게 느껴지는 바닥 쪽에서 느껴지는 감각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제품이 다소 단단하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립에서도 온전치가 않고 그래서 벗고 이 아식스로 다시 갈아 신었어요. 그러고 나머지 세 코타를 다 소화를 시켰는데 요 제품은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 카로버가 있고 없고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카로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식스 축구화를 신고 딱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나느냐 발이 그라운드 전체적으로 딱 전체 면적이 발에 달라붙는 느낌이래. 그러니까 신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라운드 컨택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접지력과 그 다음에 접지 상태에서 안정성을 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 면적이 넓으면 좋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신발에서 이런 면적이 제일 넓은 게 결국 TF예요. TF는 신발을 만드는 방식적으로 슈즈 안쪽으로 그 고무를 위로 더 치우고 그 고무 안쪽으로 신발을 밀어넣는 방식이어서 단순하게 이 어퍼를 라스트를 씌운 다음에 이걸 안쪽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웃솔을 결합 방식을 시키고는 약간 다르거든요. 제조 방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면 발볼을 같은 기간에 똑같은 모렐리아 2의 TF다 그 다음에 모렐리아 2의 MD다 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신어보면 TF 쪽이 항상 약간 더 넓습니다. 발볼이. 근데 이 발볼이 약간 넓게 느껴지는 게 결국 장기간 신게 되면 두 제품 다 천연 캥거루 가죽 제품이든 어떤 거든 두 개 다 신으면 TF든 아웃솔과 상관없이 어퍼는 시간이 장기간 지나게 되게 되면 그 어퍼의 텐션이 떨어지니까 전반적으로 커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지속적인 충격을 받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캥거루 가죽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늘어난 것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신발의 홀드성이 통상적으로 이런 종류의 스터드 모델보다는 이 TF가 훨씬 더 홀드성이 떨어지게 느껴져요. 신발의 홀드성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킥력에 대한 손실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 신발의 도움을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을 잘 모아준다든지 신발 자체가 발을 잘 홀드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느낌이 있을 때 킥을 하거나 슈팅을 때렸을 때 뭔가 단단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배제가 돼서 신발이 발 안쪽에서 따로 놀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제로 공의 임팩트도 부위의 미세한 차이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홀드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발에 밀착감이 없으니까 이게 발이 온전히 얹혔다는 느낌이 공이 발이 얹혔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축구화를 신고 딱 나가서 예를 들면 살라젤펜처럼 굉장히 그 말랑말랑한 아웃솔을 갖고 있는 경우에 뭐 신형도 어차피 말랑말랑하죠. 에너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처음 딱 신고 들어갔을 때 킥을 했을 때랑 그 제품을 4개월, 5개월, 6개월 뒤에 신고 들어갔을 때 느낌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의 홀드성 자체가 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뭔가 느슨한 느낌이 들고 그건 끈으로 당겨서 일부 조정이 되긴 하지만 어차피 어퍼 자체에 병영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초 상태랑과 같은 그런 소위 뭐 어떤 표현을 짱짱한 느낌이라나 그런 것들은 이미 없는 거죠. 이제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본인들이 뭐 축구 리뷰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그 축구 리뷰를 보고 내가 사고 싶은 신발을 살 때 참고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축구를 하는데 내가 운동하는 환경에 가장 최적화된 신발을 내가 구입해서 부상의 리스크를 낮추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퍼포먼스를 충분히 즐기려고 하는 경우 그 경우가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내가 그라운드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런 안목을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 종류의 구장을 가봐야 되고 그 구장에서 여러 종류의 신발을 사용을 해서 이런 운동장에서는 이런 신발이 좋다. 저런 운동에 저런 신발이 좋구나. 이런 아웃솔 타입이 좋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데이터를 흡수를 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죠. 그리고 리뷰어라고 하더라도 뭐 저처럼 이제 뭐 온갖 종류의 다양한 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구장에서 이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잔디 파일을 보여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어떤 객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잔지 상태에 대한 평가도 각 개인마다 다르고. 그래서 사실 축구화를 추천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 진이 평택에 있는 그 진이 합성말 처리장에 있는 거의 최상급 잔디 인조 잔디다. 그러니까 거기는 MG를 신어도 되고 뭘 신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그립의 최적을 얻기 위해서는 똑같아 보이는 스터드의 길이를 갖고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 축구화의 전체적인 특성에서 이 보라트 3보다 이게 더 좋더라 이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아식스가 이 아웃솔을 설계하고 만드는 게 얼마나 뛰어나냐 하는 거. 미즈노 모렐 2 같은 것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이 아웃솔 전체가 인조 잔디의 상태 좋은 인조 잔디에서 그대로 딱 해서 발바닥 전체가 나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브랜드마다. 그런 브랜드마다 차이는 사실은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간격 여기서 1mm, 2mm 차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아식스가 그러한 어퍼의 뭐 엑스플라이 프로다 아니면 뭐 아크로스다 이런 어퍼의 특성상으로 아식스가 다른 브랜드를 압도한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지만 최소한 이 아웃솔에 있어서는 아식스가 발군의 그 제조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다음 날인 어제 오후에 그 더운 날 이 제품하고 이 제품 두 개를 또 같이 갖고 나갔어요. 같이 갖고 나갔는데 제가 어저께 운동했던 오산정보 운동장은 그것도 새로 잔디를 포설을 한 지가 3개월? 3-4개월밖에 안 됐을 거예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나? 그러면 완전히 짱짱한 상태죠. 완전히 짱짱한 상태인데 이거를 신고 나가면 약간 뭔가 들뜬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제는 이거를 신었어요. 이거를 신었는데 이거를 신고 그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잔디 파일의 상태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고무칩의 느낌도 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데 어저께 제가 했던 오산정보고에서 그 오히려 고무칩 양이 좀 적은 구장에서는 이게 딱딱한 느낌이 오히려 좀 덜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같은 조건에서 두 개를 테스트를 하는데 서로 전혀 다른 느낌. 이쪽은 오히려 약간 더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더 들고 뭔가 약간 떠있는 느낌이 들고 근데 오히려 이쪽에서는 어저께 했던 운동장에서는 지면에 이 그라운드 컨택에서 안정성이 이게 더 있게 느껴지고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사실 축구화를 그래서 선택하기 어렵다고 봐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왜 제품이 새로 나오면,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어떤 리뷰를 하는데 GX 그러니까 베이퍼 16이 나왔는데 그 어퍼나 이런 것들이 전자원정이 구성이다. 그 어차피 니트랑 다 똑같은 소재니까 니트 자체가 아예 변별성이 없는 소재이기 때문에 텍스처를 바꿔놓은 걸로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럼 사실 같은 축구화가 아니냐. 근데 이제 아웃솔의 구조들이 좀 다르다. 에이지인 경우에. 근데 제가 리뷰하는 제품들 대부분 하이브리드 타입이죠. 천연가죽, 인조가죽. 천연가죽, 인조가죽. 천연가죽, 인조가죽. 아스레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각 제품들이 결국 비슷비슷하지 않나? 물론 비슷비슷해요. 사실상 큰 변별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변별력이 없는 거 없진 않은 게 슈즈의 각각의 슈즈의 라스트들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들은 있어요. 물론 그건 나이키에도 있죠. 근데 나이키는 같은 브랜드 내에서 서로 다른 사일로로 유지를 해야 되는 제품이 같은 거고 아식스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사일로가 다른 게 아니라 한 브랜드 내에서 와, 한 브랜드와 다른 브랜드의 차이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네오랑 모렐2는 전혀 다른 핏감이에요. 라스트 핏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 설계상으로. 근데 아식스이지만 지금 이런 제품에 아크로스랑 그 다음에 이 플라이리미트는 동일한 인조가죽이긴 하지만 신었을 때 느낌도 완전히 달라요. 소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아식스 엑스플라이 프로랑 그 다음 여기에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의 프로랑 또 DS 라이트랑은 또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신었을 때 전반적인 느낌이 달라요. 아웃솔에서 전달되는 느낌도 다르고 어퍼에서 전달되는 느낌도 다르고 어퍼가 전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냥 인조가죽
필름 타입의 메쉬 타입의 인조 가죽. 그 다음 하이브리드 천연 캥거루 가죽과 인조 가죽의 결합. 아웃솔도 전반 세 개가 다 다른 느낌이고. 그러니까 축구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런 경우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비평범해 보이는데, 아, 미즈노랑도 다를 거 없어 보이는데 핏 자체가 우선 슈퍼 와이드 핏이어서 이 어퍼 라스트 핏이 완전히 다르고, 이 핏이 다르면서 인사이드의 면적이 여기는 최대로 확대가 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슈즈 안쪽으로 미드솔 보드에 카르보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아웃솔 미드 보드 자체에서 느낌도 완전히 다르고. 미즈노인 경우에, 미즈노 에이지인 경우에는 여기 부분이 여전히 좁기는 하지만 자체가 완전한 필름 타입으로 되어 있는 고강도 필름 어퍼이고, 그리고 이 아웃솔의 여기 면적도 되게 좁고. 다시 그래서 어떤 제품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 리뷰인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객관성, 많은 사람들은 어떤 리뷰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주기를 원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만 왜 그런 게 불가능하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리뷰도 마찬가지, 해외 리뷰도 마찬가지. 해외 리뷰어들 경우에 일반적으로 특정 회사 아니면 특정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나서는 리뷰가 아닌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리뷰어들도 리뷰하는 그 개인의 굉장한 고유한 그 감각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뭐가 편하고 뭐가 불편하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어떤 리뷰어가 어떤 제품 편하다 해서 그 편한 제품들을 쭉 신어서 따라와 봤는데, 아, 이 사람이 편하다고 느끼는 건 나도 편하더라 그런 경우가 되면 이제 성향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특정 리뷰어의 리뷰를 쭉 따라오면서 구입했던 제품들이 만족스러우면 되게 그 위에 이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되게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신어서 아주 이건 좀 별로다 하는 경우에는 내가 신었을 때도 좀 별로일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리뷰가 개인에 따라서, 보시는 시청자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리뷰어가 맞다 아니면 저 사람의 리뷰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리뷰가 비교적 나의 성향에 맞다, 취향이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는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서 리뷰를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참고하신 리뷰를 가지고 축구화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나이키 스워시 로고를 사고 싶다, 아디다 삼선을 사고 싶다 이러면 그건 답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사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를 괜찮은 걸 사고 싶다 하는 경우는 말이 달라져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다양한 축구들이 나오질 않는다. 예를 들면 아식스만 하더라도 온갖 종류의 신발이 다 나오는데 축구화 지금 안 나오니까. 올해 안에 뭐 축구화를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나오고 있지는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죠. 뭐 나와주면 좋긴 하겠지만 좀 다양하니까. 근데 어쨌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어야 되는 제품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하면,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형태, 특정한 브랜드, 특정한 등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선입견을 내려놓는 게 좋으세요. 그런 것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지금 매장 가서 신어보는 거. 근데 말씀드렸지만 축구화는 사실 매장에서 신어보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신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거라도 안 하면 사실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져요. 왜냐하면 신발은 어떤 형태의 타이트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물집을 만들 수도 있고, 발 뒤꿈치에 물집을 만들 수도 있고, 엄지 발가락 아래쪽으로 물집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관상 예를 들면 이 피를 안 통하게 해서 발에 극심한 저림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발의 구조상 요 끈이 있는 부분, 끈의 매듭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요 스티칭들이 모여있는 부분에 따라서 발에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고, 발이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이 뒤쪽에 힐컵 쪽이 너무 단단해서 타이트하면 이 뒤쪽으로 올라가는 아킬레스부터 발 뒤쪽에 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텐션을 증가시켜서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발생해요. 왜냐하면 발은 온갖 신경과 뼈 26개인가요? 여기 뼈만 해도 그런 뼈와 여러 가지 신경, 인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고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민감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부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우리가 움직이는 축구라는 경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축구는 굉장히 발이라고 손처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닌데 그 부위를 가지고 정교하게 다루는 축구를 해야 되는 공을 섬세하게 다루고 해야 되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발, 그러니까 막상 발은 굉장히 많은 신경과 뭐 근육뼈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발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는 극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제한된 가동 범위 내에 있는 발을 최대한 활용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찾는 게 결국엔 내가 좋은 축구화를 찾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찾는 방식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여러 이런 저런 리뷰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리뷰를 보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여러분들이 운동하는 운동장의 상태, 이게 내가 운동하는 그라운드의 컨디션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스터드가 뭘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축구를 선택을 하시면 그래도 부상 위험, 그 다음에 불편함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는 좀 감소시키고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축구화들 리뷰를 많이 찾아보시고 또 알아보시고 그러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내가 주로 운동하는 운동장에서 어떤 게 제일 최적의 스터드이냐 하는 것들 부분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서 구입하시면 좀 더 편하고 재밌게 축구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